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하디 선교사의 회심 110주년을 기념하고 하디 선교사의 영성을 생활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하디 1903 성령 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8일 기도성회를 시작으로 24일 청년대회에 이어 내년 6월에는 대규모 선교대회를 가진다는 계획입니다. 고속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아버지로 평가받고 있는 로버트 하디 선교사.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로 1890년 내한한 하디 선교사는 성령의 사람, 한국의 웨슬리로 불리기도 합니다. 1903년 영적 대각성 운동인 원산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산 대부흥 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불을 당기게 했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한국교회 부흥 운동의 근간이 된 원산 대부흥 운동의 1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하디 1903 성령 한국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일으켰던 영적 각성과 성령 부흥 운동을 본받아 한국교회 영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디에게서 다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을 먼저 보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 번의 대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2017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영적 대각성 운동을 꾸준히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연회 그리고 또 지방 개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디 성령 한국 대회는 크게 세 가지 대회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18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1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도성회를 연대 이어 오는 24일엔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청년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 내년 2014년 6월에는 청주 공설운동장에서 6만여 명이 참여하는 하디 성령 한국 선교대회를 열어 영적 대각성 운동의 마지막을 장식할 계획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특히 감리교단의 현실을 돌아보며 회개와 정직, 영적 대각성을 촉구하게 될 이번 하디 성령대회.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실추된 교회의 공신력을 회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CBS 뉴스 부속표입니다.